오늘 이슈는 세계 인구 리치 앙상블 디토입니다. 100억!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80년 후에요.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 내용인데요.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 아이가 많이 태어나서 아니고요.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보세요. 현재 전체 인구의 9%인 노인 비중은 2050년에는 16%까지 늘고요. 지금 30대인 세계 인구 나이 중간값은 2100년에는 40대로 올라가요. 2073년에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이하 인구를 추월하게 됩니다. 정점을 찍은 세계 인구는 그 이후로는 증가세가 줄기 시작한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재 인구는 5,170만 명인데 2028년에 정점을 찍고요. 202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대요. 이거 10년도 안 남았죠? 이러다가 앞으로는 50대가 청년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달콤한 열대 과일 리치! 가끔 뷔페 가서 한번 꽂히면 끝도 없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식약처가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왜냐? 리치에 있는 성분이 포도당 합성을 억제해서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리고요. 뇌 질환도 유발할 수 있다고요. 특히 빈속에 먹으면 구토와 의식불명뿐 아니라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인도에서 리치를 먹고 뇌염으로 사망한 어린이가 100명이 넘고요. 중국에서도 빈속에 리치를 먹은 어린이 1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성인은 10개 이하, 어린이는 5개까지만 먹으면 됩니다. 덜 익었을 때는 독소가 두세 배로 늘어나니까요. 확인은 필수예요. 다른 덜 익은 열대 과일도 주의해야 한다고 하니까 동남아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 현지에서 꼼꼼히 보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곡이죠? 이 연주자들, 클래식 음악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앙상블 디토입니다.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2007년에 창단한 지 12년 됐어요. 그동안 꾸준히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클래식 대중화에 힘써왔는데요. 올 여름 그 역사를 마무리합니다. 앙상블 디토의 젊고 실력 있는 연주자들은 조용히 했던 클래식 공연장을 아이돌 콘서트장으로 만들었고요. 유료 관객 수 1위, 순회 공연 전석 매진 등 대규모 오케스트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실내악 장르를 성공적으로 흥행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력 있는 신인을 발굴해서 스타 연주자로 키우는 등 등용문 역할도 했고요. 디토의 마지막 페스티벌 29일까지 고향 아람누리에서 열린다고 해요. Did accomplish the mission of really breaking down a significant barrier between only for a subsection of the population and something for all the population. I think people will remember it.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